네, 이데일리TV입니다. 에코캡 있고요. 파워로직스, 제노코, 에코캡, 그리고 소프트센, 지오 엘리먼트, 대원미디어, SKI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고요. 한국경제TV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모화학, 캠트로스, 셀트리온, 한솔케미칼, 디어유, SMDB하이텍까지 선정이 됐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크래프톤, 초록밴미디어, 테스나, NC소프트, 디어유, 한세실업, 대유에이텍, 에코캡 선정이 됐고요. MTN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후성, 디어유 역시 들어있습니다. 위메이드, 삼성 SDI, LG화학, 삼강 M&T, 캠트로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신규 상장되면서 관심이 뜨거운 디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이 현재 글쎄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낯선다라는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상장까지 됐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현재 집중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디어유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부 또 엔터 회사들이 자체 플랫폼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체 그 보유라고 그럴까요? 같이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엔터테이너들 말고도 스포츠 스타라든지 유명 정치인들과도 또 연계돼서 이런 플랫폼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 플랫폼 경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다양한 변화가 모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상반기 매출이 184억,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벌써 흑자 전환됐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부터 플랫폼이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플랫폼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뭐 10만 원 넘어서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는 10만 원 정도를 원래 예상했었기 때문에 지금 9만 원 정도면 거의 뭐 다 왔다라는 인식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물론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죠. 중기적으로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은 오버행 이슈를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매기는 쉽게 꺾어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SMA 디어유가 있고 하이브의 위버스가 있고 그렇죠. NC소프트의 유니버스가 있는데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경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디어유가요 9.59%대 상승력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상한가까지 또 올라가면서 막 됐으니까요.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디어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디어유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NC소프트 이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주식 같습니다. 뭐 우리가 좀 해프닝이 있었죠. 개인이 70만 주를 샀다가 한 20여만 주를 팔았다가 나머지 50여만 주도 이제 다 팔아버린 그런 형국이 됐죠.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약 70여만 주 산 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나머지 50여만 주를 어제 이제 다 정리를 해버렸다. 이게 또 공시가 나왔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상한가까지 갔고 수익이 엄청 날 거에서 조사 착수 들어갔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단가는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개인이 뭐 오히려 궁금한 건 많으시죠. 과연 그 사람이 이익을 받느냐라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NC소프트를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노이즈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다양스러운 것은 이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오랫동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수량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깔끔히 이제 그분은 어떻게 뭐 이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리니지 W에 대한 흥행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작 게임이죠. 신작 게임이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었습니다. NC소프트가 다양한 악재 속에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때 당시 주가 반응을 못하다가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설왕설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게임의 NFT를 접목시키겠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금융당국이 시세 조작이 아니겠는가 이런 조사 말씀하신 조사가 현재 지금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치가 주목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현재 지금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NFT 도입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죠. 위메이드가 대표적인 회사고요. 치고 나가다 보니까 NC소프트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기존의 게임 형태, 돈을 쓰는 게임 형태에서 돈을 버는 형태로 위메이드가 이제 변화하면서 주가가 흐름이 거침이 없는데 NC소프트가 초반에 리니지 W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었던 게 여전히 돈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들이죠. 흥행이라는 것은 초반에 아이템을 사기 위한 흥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연 그 슈퍼개미가 빠져나간 이후에 주가가 뭐 이번 주 내로 들어주지 못하면 당분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에 대한 짙은 고민을 한번 투자자분들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NC소프트가 많이 계속해서 빠지다가 상한가를 올라가면서 이제 정말 저점 다지고 상승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 반등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약간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시는 거군요. 예. 결국은 지금부터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력을 보이는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5%대 강세고요. 69만 3천 원으로 70만 원 가까이에 지금 접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일단 지금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2억을 흑자전환됐다라는 것들 우리가 소재업체들이 이렇게 흑자전환되고 속속들이 흑자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4분기 전망도 증권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현재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그 코발트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아주 그냥 유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 분야에서 현재 지금 이러한 소재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수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의 또 관련 종목으로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예. 아직까지 전고체로 가는 뭐 전고체가 안전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고체로 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업계에서는 전고체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업계에서 지금 이러한 빠른 그러한 그 소재단의 변화들을 이게 지금 생산 라인에서 변화를 주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전고체에 대한 시각과 실질적으로 업계 내에서 바라보는 전고체에 대한 시각이 아직은 괴리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치가 주목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업계에서 조심스럽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주가가 조금은 일단은 관찰해야 될 단계에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관찰이라는 것은 배제의 관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분명히 이제 넣어놓으시고 이런 전고체의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 야극제인 니켈, 코발트, 뭐 망가 이런 추출뿐이 아니라 지금 전고체 배터리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의 좀 선두주자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포부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1.49%대 오늘 장에서 상승력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사실은 조금 많이 눌려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렇게 3분기, 4분기에 대한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덜 오른 종목들은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이라면 코스모화학인데 지금 장 초반부터 상승력 계속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긴 하네요. 1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 같은 경우에 지금 한 0.30%였는데 3%까지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약간의 상승력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수가 조금 상공돼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하네요. 코스모화학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